후쿠오카에 위치한 한 가정집. 오늘은 이곳에 사는 광태 씨의 가족을 만나러 왔다. 그런데 아침부터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여기서 뭐 조용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던 광태 씨. 나갈 준비 다 하셨어요? 근데 사또 스테나이나. 한참 화장에 관심이 많을 나이다. 아, 살이 많이 쪄서 찢은 것 같아가지고 좀 가려드릴게요.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 살 수는 없어요. 다시. 살이 쪄서 제작진한테 혼난 광태 씨. 그럼 이렇게 한번 나가실게요. 아싸고 아주 눈탑을 뜯었어요. 저도 먹어도 같이 먹는 거예요? 짜잔. 오늘 아침 메뉴는 엄마표 삼각김밥이다. 단무지까지 올려서 야무지게 먹는 아침밥. 그런데 광태 씨의 얼굴이 많이 부었다. 이를 놓칠 리 없는 제작진. 근데 오늘 밤에 뭐 드시고 자셨어요? 아니요. 얼굴이 조금 불어가지고. 이거는 있지 뭐. 많이 있지. 그러면 뭐 비디오 있을까? 한국인 여자랑 가족이 된 광태 씨의 가족. 무조건 저기 됐어. 날 빼고. 당사자도 몰랐던 사실. 밖에서 양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예요 그 이유가? 아 더러워. 제작진과 많이 친해졌나 보다. 오늘도 무언가를 훔치는 광태 씨의 나쁜 손거리. 고모라이마스. 정말 불효자가 따로 없다. 자기 칼이 때 뭐 이랬을까? 저 촌스러운 양말이 광태 씨의 최애 양말이다. 얘는 가기 같긴 해. 응, 심했대. 누가 뺏어갈까봐 얼른 챙기는 송삼. 이따기마스. 아니가또 고자이마스. 이따기마스. 어디로 가는 길이세요? 교회. 못 두다 오늘 교회 가게 됐어요. 일요일마다. 아, 누나 장만에 이때를 가라. 나도 이때를. 아, 재밌어요 교회는? 하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한국인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원래와 운명 됐어. 운명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캐나다. 좋아하노? 대답을 좀 길게 해주실 수 있어요? 느끼려요? 2018년 니카라다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같은 학교에 소혜지사에 대하였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다큐멘터리여가지고 저랑 얘기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시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어땠는지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怖いですね、PT さん。多分最初は映画見に行って、その時に来た。ねえ、頭そげ。これサンダル。初눈에마음에들었구나。はい。初사랑。軍사랑。그건아니라고알고있는데한국인여자친구사귀면서안좋은점이있어요솔직하게혼란시대めっちゃ怒る한국여자는화가많다まあ全員じゃないですけど私の彼女の話です근데한국에서살생각도있어요? 뭐, 아리왔어요, 물론. 만약 뭐, 한국에있다라면또짜요네다분무료드고한가나오니까 아남자친구가일본인이라서안좋은점이요광태의성격이눈치가없고
처음에 여자를 어떻게 매너 있게 잘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은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직설적으로 말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할 줄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화를 내겠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많아지지 않았나. 혜진 씨도 불만이 많은 모양. 아, 어떻게 6년 동안이나 만났냐고요? 아,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인내심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감항하는 능력이 높아서 6년 동안 광태를 만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수연이의 인터뷰 스타일? 1人で? 한국이랑 일본은 운전석이 반대라서 운전은 항상 광태 씨 담당이다. 아무래도 지각한 모양. 하지만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한국어, 일본어 반반씩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로 할 때는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거의 없다. 일본어로 할 때는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 했더니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 분명 일본어인데 귀에 들어오는 게 없다. 언제 왔어? 저 며칠 전에 와서 또 조금 있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언제? 결혼은? 아직 혼자. 반가운 바프의 흔적. 이거는 에비추.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답게 야무지게도 먹는다. 맛있어. 가볼까? 왜? 젓가락으로 주고받으려고 하자 기겁하는 광태 씨. 고자 히토가 신다프 빙수. 근데 너는 내가 너보다 동생이었어도 나를 좋아했을 것 같아? 안 좋아했을 게 확실하다. 사람 나 도시시타는 히토르 레인아이 대상이잖아. 도시시타가 레인아이 대상이 아니었어? 응. 너도 그렇잖아. 근데 이거 아침 진 타기 때문에 진짜 고기 그 사실 한때는 먹방 유튜버 콩남매였던 시절이었어요. 너보다 도시 식당 회장한테는 관심이 잘 안 갔어? 정말 관심 나이. 그냥 애기 미딴 이해. 이런 거 아니야? 자기가 더 귀여워야 되니까 그보다 다시 보여서 히터를 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어딨어. 둘 다 아주 천생 연분으로 만났나 보다. 아닌가 보다. 광태 씨보다 더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혜진 씨. 아주 찰거머리가 따로 없다. 고한 타베테 가요. 마그로도 한잔 있을 노데 갔다 기다카라. 광태 씨가 자꾸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픈 모양. 계속 어떻게 아끼는 거가 구세니 나. 장을 본 아버지도 집에 도착했다.
오아카레노시나 어머니가 이사 가기 전 이웃들께 준 선물로 사셨다. 다이어트. 우와 우와 우와. 오, 진짜 이지스. 수고. 네,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 유쿠쿠데. 네, 해진님은요. 뭐 한국의 5000인전 드링크도 받았다 마마를 했었다시. 바훈. 뭔가 바훈 되게 쓰고 빡 뛰듯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광태 씨. 어머니가 이사 가기 전 이웃들께 줄 선물을 사오셨다. 광태 씨와 혜진 씨는 어째 앉아서 기다리기만 한다. 사실 가봤자 방해만 될 게 뻔하다. 저녁이 완성되면 각자 먹을 만큼 퍼가는 게 광태 씨네 방식. 평소라는 정반대로 행동한 모양이다. 이게 바로 혜진 씨가 이 가족을 좋아하는 이유다. 밥 먹자마자 오늘 시내에서 사오신 과자를 보내든 박어지.
이렇게 지다보. 응. 맛가가. 우와. 어르신. 비엔나 함부로 맛있네요. 맛있었어요. 저거 똑같네. 그래서 다블 워크도 진짜 1년간 계속했으면 이와케. 영어로 회의가 될까 忘れてるって言ってました. 영어. 勉強しなきゃです. 한국인도 영어로? 될까? 잘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同じ顔してるよ、二人とも。人生の절반을두고있는강태씨。누워서모든것을해결한다。よき、みなちゃんの匂いがする。ねえ。이제어디가세요、그럼？くまもと。아니、강태씨、그이게。웃긴 브이로그가 아니라 인간 극장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가실게요. 아, 이제 어디 가세요, 강태씨? 아, 熊本に今から行きます。 아, 강태씨는 돌아가고 여자친구만 여기 있는, 남아 있는 거야. 네. 와, 진짜 신기해. 私が仕事も忙しいので、夜は多分あまり一緒にいられないので。그래서아마광태없이광태부모님이랑만이집에같이있을것같아요。너도인터뷰받는편이야지금。 요즘에는광태없이그냥셋이서저녁도맨날같이먹고그렇게하거든요。그래서이제좀이따가광태가가는지하철역까지다같이차로데려다줄것같아요。지하철역까지30분걸어가야되거든요。근데引っ越しするって聞きましたけど。이제저도그집에새로또따라가기로했어요。저도짐처럼따라오기까지 따라가기로해가지고저도이사를도와드릴거예요。새집에서또있으라고하셨거든요。그래서그냥거기서뭐새집에서광태대신에지내볼까생각중입니다。그러니까이게가족인거죠거의뭐。사람이눈치가없으면、네、이렇게나당당하다。아무래도떠날생각이없어보이는광태씨。내몸은 가기싫은가봐요。급기야이상행동을보이기시작한다。마치공포영화의한장면같은모습。애기동자가아닐까。그럼마지막에인사하자。スタッフに7万円さお願い。インカクチャナルうり絆ができたじゃないですか。じゃあ握手。握手로겨우합의본두사람。들어가세요。はい、ありがとう。순식간에당해버린제작진。이게바로광태식애정표현이다。그동안제작진과정이많이들었나보다。でもこうやって切って、こうやって、おお、いいです。いいです。良くない？いいです。なんかでかっ。なんでそんな大きいの？靴履いて。なんかこれでかいね。このカバンの形が。え、ね、財布は？ある？財布。財布はある。その平人の言い方も怒ってないよね。え？怒ってないですよね。私がですか？うん、大きな声言ったら怒ってるって思われます。はい、怒ってないです。ね、こうた。うん。ね。もう怒ってる声で。이젠광태씨가여자친구를자기집에두고돌아가야하는상황。남이들으면기겁할수도있는일이지만이젠일상이됐다。예전엔광태씨가집에서떠나는시간이너무아쉬웠지만이젠아무렇지않다는혜진씨를보면이들이얼마나가족같은사이가됐는지알수있다。오늘도광태씨네가족과혜진씨는함께집으로돌아간다。